오늘 오후 8월 18일 방송 예정입니다. 8월 18일? 8시 18분. 8시 18분. 아니 시작부터 좀 불안한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오! 두간! 아이고야. 오늘은 안녕하세요. 개노원입니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필터가 끼어졌네. 3번 맞죠? 3번. 3번? 과연? 2번?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출석만 3번인데. 인사드릴까요? 그래, 네. 일단 인사드리자. 너무 들구나? 오케이,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그러니까 컷! 안녕하세요, 셀프입니다. 예! 와, 이거. 형이 맞지? 야, 이거 좋은데? 나 이제 리더 할래. 아. 여러분 지금 케이트 형 입고 계신 마이크 보이시나요? 이제 왼쪽 가슴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 제 마이크죠? 이거 코딩이에요. 그냥 제 마이크거든요 이거. 잘 어울려요. 오늘 잘 어울려. 그래서 오늘은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어제는 피아기라도 아 저희 현빈 형이라도 있었는데 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오늘 원희 브이로그 원희가 아침마다 즐겨 마시는 바나나 우유. 아 여러분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봤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나 보면서 진짜 빵 터졌는데. 꿀에 쪼! 거기. 난 뭐야? 아니 아니. 피형이라는데. 피형이라는데 아 편집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저도 숙소에 있었어요. 아니 근데,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작업을 하고 들어왔거든. 그 분명히 얘네가 퇴근하기 전에 휘 형이 케어주고 밥까지 해준다 그것까지 찍겠다 이랬잖아. 나 들어가는데 휘 형 자고 있고 넌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나 숙소 없었지. 그리고 그 없었죠. 브이로그 아마 제 방 문 열 때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오해하시는데 과학자가 아니라 그 폭탄 머리가 아니라 그 마이크 솜입니다. 마이크 솜. 과학자. 아, 저도 같이 있었으면 같이 학교 왔었을 텐데. 그니까. 아, 그러네. 저는 학교가 숙소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집에서 다녀가지고. 나도 열고. 같이 있었으면 같이 학교 갔을 텐데. 오, 환나. 일어나. 고슴도치 아니냐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난 바나나. 아 그때 입 상태도 조금 다른데. 어 입 상태가 있어? 상큼한 거 뭔가 이렇게 좀 개운한 거 먹고 싶으면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먹고 싶으면 바나나 우유.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머리 이렇게 하는 건지. 나? 나 뿌여.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줘. 깨져서. 나. 베테나. 아, 베테나. 베테나. 아니, 아까 도환이가 형, 바나나는 영어로 뭐예요? 아, 영어가 일본어. 아, 일본어로? 아, 뭐야, 너 영어라 그랬어. 아, 일본어라 그랬어. 아니, 너 영어라 그랬어. 영어라고 굳이 형한테 물어버리는 거 없죠. 딸기를 물어봤을게. 아니야. 증인이 있어요. 영어로, 아니, 일본어로 물어봤어요. 봐봐. 그래서 일본어가 아, 바나나는 진짜. 뭐예요? 어? 바나나는 일본어로. 바나나는 바나나지. 아, 뭐야, 똑같잖아. 아니 딸기는 이치고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잘한 거잖아. 사과는? Can you speak English? 그, 링고. 오, 그럼 잘한다. 그럼 그럼. 응?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English time. K-top? English time 하기 전에. You 어제 작업 잘했어. Good? 작업 good? 작업 잘했어? 어제 작업이요? 되게 열심히 했죠. 잘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붐! 아니 휘 형은 좋다 그랬어. 근데 솔직히 나는 작업할 때마다 내 작품에 만족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참된 뭔지 알지? 알죠. 그치? 알죠. 저도 그곡 알죠? 어. 그 저는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별로였는데 키트 형은 어떤 곡? 그거? 그 에 있잖아. 에아
아 근데 원이가 진짜 작업을 잘해가지고. 네 그래요. 맨날 둘을 주는데. 제 작업이 괴롭히면 말해. 좀 많이 괴롭혀요. 아 많이 괴롭히시는구나. 어, 다들 진짜 많이 괴롭혀요. 많이 혼내주세요. 네, 여러분께 좋은 곡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형들이 또 원이랑 만들고 있기 형들이? 때문에. 형이야? 원이랑도 많이 그래 우리 동아리. 아 진짜 싶은 거 있니? 저 바나나 우유요 여기. 아 예 진짜 거기요. 거기? 지훈이 형한테 부탁해. 아이고 어떡해. 무거워? 운동해야죠. 운동 해야 돼 이거. 운동해야지. 오늘의 TMI. 운동해야지. 오늘 TMI. 오늘의 TMI. 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휘영이 음료수 사줬어요. 뭐니? 도환이가 바나나를 왜 사줬어요? 맞아 이거 제가 사준 거예요. 아 맞네. 도환이. 야. 다음은 치킨으로. 좋아. 아니 나 말고 형들이. 아니. 도환이가 사준다. 야 도환이가 치킨 사줘. 보여 보여. 다음은 치킨 사줘. 저는 뭐였지? 바나나를 사줬어요. 그래, 그래 TMI. 그게 TMI. 성원이 방에 인형 많던데. 다 저희 팬분들이 주신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원 졸업 축하합니다. 아닙니다 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사진만 사진만 지금만 8개월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8개월이면 금방 갈 거. 근데 난 진짜 솔직히 있잖아요 이제 학교 적응했거든요. 이제 졸업이라는 게 전 너무 안 느껴요. 더 있고 싶어요. 적응이 힘드신 편? 오케이. 에? 아 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아 오케이 오케이. 어머 그런 느낌을 잘 몰라가지고 이
보이세요? 여러분 무야 어때요? 성격 아니야? 좋은데? 괜찮아? 이게 아까 작업실 바이브 아닌가요? 그건 또 다르지. 누군 작업실에 따라서? 아 너무 많았네. 죄송해요. 급발진 저는 이거 혼자 먹을 나인데 그냥 뭐 대충 끝내 그냥 뭐 무야왕 퇴근해 온다는데요. 그만해야겠다. 원희방 조명 아 그 조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릴게요. 와 그거는 뭐 그건 해외에서 2주 동안 날라온 조명인 건데 제가 진짜 기다리다가 못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요? 근데 진짜 예뻐요. 되게 분위기 있어요. 남았네. 아직 남았지. 누가 제일 목소리가 나죠? 안녕하세요. 낮은 목소리 좀 궁금해요. 내가 제일 높네. 오케이. 멋있어. 내가 이겼다.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겠지. 그치. 저녁은 먹었어요, 여러분? 저녁은 먹었겠지. 안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원이 연기 잘 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그건 맨날 잘생겼지. 아닙니다. 원래 잘생겼지. 이렇게 자단 일어난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 그 대박이죠. 나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면 와우 하는데 한번. 저는 한번 박사 폭탄머리 박사가 빵. 제가 지금 최대한 막 모자 쓰고 눌러서 그렇지 막 자고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다음 달이면 데뷔 100일이네요. 오 진짜? 와 벌써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엊그제 쇼케이스 한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이 오늘? 어 다음 달 오늘? 다음 달 오늘이 아니라 6월 11일 날에 100일이야? 아니지 우리가 15일 날 데뷔했잖아. 몰라요 그랬어요. 아 6월 22일인가? 6월 22일? 오원 오빠 팔찌 보이더라고요. 이용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맞아요 요즘 그래요? 아니 오늘 더웠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던데? 아까 학교가 좀 추워요. 네? 너무 더웠는데? 저희 학교가 약간 좀 냉장고 같아요. 아니 오늘은 너무 좋았어. 학교가 춥다고 학교가 춥다고. 아니 근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았어. 아니 학교가 춥다고 학교가.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지하에서 춤췄지. 아 무슨 상관이야? 그니까 지하는 괜찮아. 그니까 지하에서 춤추고 나왔는데 나도 좀 좋아가지고 놀랬어. 고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왜 그래? 아 장난이야. 이게 이렇게 가분사가 된다고요? 아 진짜. 그래. 난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 왔어. 아 안 와요? 그러니까 추억 사진이다 보니까 그 바빴던 친구들도 다 왔어. 아, 야 한림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학교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해본 날인 것 같아. 오, 좋았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오늘이 최고. 어쩐지 오늘은 원희한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개짜한 거예요. 맨날 쉬는 시간 때마다 형 뭐 어디에요? 나 뭐 회사 있겠지. 야.
혹시 그 제가 불쌍한 아이 너무 귀여워서 뭔지 알지? 그렇죠. 많이 가와이. 오호 오호 귀여워. So cute. 내가 학교 다녔을 때 어땠냐고요? 저 학교 어땠어요? 나는 학교 좋았지. 나 한국 가는 거 좋았어. 좋아했었어. 일본 학교랑 한국 학교랑 많이 다른 게 있나? 다른 점이 있나? 한국 학교를 그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근데 나는 고등학교는 아예 안 다녔고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그거지. 그때 여수생이었으니까 맨날 연애처럼 다녔지. 또 난 집이 멀었어. 학교랑? 어 금요일은 안 갔어. 아예. 안 가도 돼요? 우와. 그러니까 나는 거의 부산이랑 서울. 오 너무 먼데. 늦었나 봐요. 진짜로요? 오사카랑 도쿄. 아 알아요. 아. 그 기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도쿄에 회사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은 맨날 그냥 아침에. 아,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아 아니 그냥 내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이다. 그랬어. 재밌었겠다. 학교 되게 재밌었지. 신발장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신발장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됐어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저 학교에서 재밌는 에피소드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화를 꺼놓는 상태라서 쉬는 시간 빼고는 거의 전화기 꺼져 있어가지고. 맞아 전화 그 내가 통화를 학교 언제 끝나 물어보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 전화기가 꺼져 있는가? 어 전화기도 꺼져 있고 저도 꺼져 있어요. 이렇게 딱 스위치 딱 꺼가지고 완전 재밌어. 아 저희 중에 누가 제일 공부 잘하냐고. 솔직히 인정할게. 너 나? 어? 너 이번에 몇 점 받았는데? 비밀이야. 그거를 여기서 말하면 난 나도 큰일 나. 형은요? 나? 형도 고딩도 잘했어. 나 알려줘? 나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알려줘? 형 저 중학교 때까지 진짜 잘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잘했어요. 아 중학교 때까지 아니 왜냐면 나는 나 근데 공부 잘해. 오 IQ 짜리 높아요. 한 그죠? 좀. 무야호 무야호 이스카미 무야호맨 꺼져요. 한번 외쳐줘. 무야호 한번 외쳐줘. 무야호. 아 저희 무야호맨 목소리 출연. 근데 나도 브이로그 찍어보고 싶어. 저도요. 나 뭐 할까? 하면 되죠? 그니까 나는 뭐 할까? 형은 작업실 브이로그. 아 작업실 브이로그? 되게 조용할 텐데. 나 말 한마디도 안 할 텐데. 집중하는 모습이 멋있어. 그러게 작업실 브이로그도 재밌겠다. 저는 학교 브이로그 찍어보고 싶은데. 왜? 저는 자고 일어나서 그렇게 잘생길 자신이 없어. 아 뭐래. 뭐래. 얼마나 귀여운데. 아, 귀엽고 잘생겼는데. 안돼 안돼요. 근데 자꾸 제 몸을 만지시네요. 아니야 손을 가만히 못 있어. 얘 습관이 있어. 손을 가만히 못 있어. 들어와 들어와. 무야호맨 무야호. 인생 마지막으로 먹어보고 싶은 음식. 인생 마지막. 인생 마지막 역시나 햄버거. 오케이. 와우. 아니는 나 못 모르겠어. 형은 어? 인생 마지막으로 먹어보고 싶은 음식. 야 마지막인데 햄버거 먹어야지. 저는 인생 마지막이야. 이제 못 먹는 거야. 그럼 다 먹어야지. 근데 간장게장. 저는 어머님이 해주신 집밥. 와 나 방금 그거 말할 때 나는 어머니가 해준 간장게장. 나도 어머니 저도 어머님이 해주신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네. 어머니 아버지가 해줘요 갑자기. 근데 되게 자연스럽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형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그냥. 도안아 합격하기 좀 힘들면 나한테 말해. 얼굴이 따라줘. 아, 형 두발 교정 걸려가지고 제가 그 발급 받은 거 드릴게요. 저만 학교에서 인정되는 그 두발 염색 허용되는 그 증이 있거든요. 방금 들었죠. 저만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네. 와. 여러분 저만 학교에서. 잠깐. 아 이게 뭐 축하할 일은 아니야. 그렇죠. 케이타가 학교에 있으면 그냥 자고 있을 거야. 그것도 똑같네. 맞지. 똑같네. 그것도 맞지. 어차피 똑같아. 그아 근데 나 옛날에 학교 등교하고 그냥 초 수업 때 그냥 잠들었거든. 학교 끝났어? 일어났는데 진짜 끝났어. 아 1교시에 잤는데? 어. 좀 대박이지? 대박인데 그치? 저도요. 저희 시험 때. 형은 중학교 때 동아리 뭐 했어요? 나? 휴가부? 아니야 나 없었어. 아 동아리 없었어요? 그냥 연습만 했지. 그니까 아 아티스트. 아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 투자했지. 서클 플레이어. 아 태국에서? 어허. 우리는. 우와 서클 플레이어? SOCCER? 아니야. 예. 아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배드민턴 스펠링은 배드민턴. B. B. E. 오케이. 오케이. 배드민턴. 저는 영화 감성부도 한번 했고. 영화. 그리고 무비. 그 방송 댄스도 했었는데 저희는 예? 동아리가 보다는 그 전공이 줄어서 댄스 해금, 해금만 무비 했죠. 클럽. 약간 태구 형 한 명 더 오거든요. D A N C E 저희 억제 저희 억제 O B 저희를 집중시켜 주신 분 I E 무비 오늘 둘이 커플룩이에요? M O O Y A H O 무야호 이야 폭격! 형 근데 이거 들어오면 무야호 해야 돼. 맞아요. 무야호 다시 다시 무야호 느낌 한번 보여줘. 무야호 고 어? 이거 해야 돼요. 나 못 들었는데 태그 들어올 때? 그럼 아침에는 뭐 먹어요? 태그 형은? 무야호 빠른 스위치 우리 원인 아침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스시 헤드잖아. 아 뭐? 아침에 뭐 먹어요? 아침에? 아침엔 잠을 잘 해서? 아 뭘 먹었지? 우리 원인 아침에 완성이 나온다는 건가? 아 나한테 뭐로 말했고? 잠잤나요? 아 아침에 뭐 먹어? 저요? 아 진짜? 안 먹어. 아 그럼 내 얼굴 거의 안 보이네? 볼 때마다 멤버가 늘어나는지 이게 저희의 묘미죠. 어저께도 좀 많이 늘어났고 V앱으로도 빠질 수 없으니까.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러 가겠습니다. 안 내버진 건 가위바위보. 저 이기셨나요? 아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갔다고? 굉장히 신박한 댓글이네요. 좀 그렇게 오랜나 여기 너무 추워요. 뭐야 안 추워요? 무 야호 헤이 무 야호 에이요 무 야호 아예 무 야호 에이 무 야호 에이 무 스카 무 야 이거 좋은데? 일단 하나 만들어 볼래? 좋다 무 야호 좋다 잘한다 잘하죠. 학교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나요? 현빈이 형?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급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네.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제육볶음 먹었어요. 아, 급식으로 제육볶음 나왔어요? 네, 급식에 제육볶음이랑 김치랑 미역국이랑 이렇게 밥이 나왔어요. 그걸로 컴백하셨는데? 위아워. 에바세 무. 야호! 헤이! 무! 야호! 무! 야호! 무야, 무야! 야, 시설을 야, 무! 아니지, 이거지. 야호! When I say boo, you say yahoo, boo, yahoo, boo, yahoo.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한 번. 무야, 호. 호호호. 아니 케이타 형 무야, 호. 고전이 굉장히 많네. 또 뭐 있지? 오케이.
반지 사이즈. 아, 또 뭐였지? 제가 검지 손가락 제일 두꺼운 거 아세요? 뭐였지? 이거? 네. 왜? 제가 제일 그러네? 이거. 제가 안 그래 보이는데 굉장히 통쾌해요. 와. TMI예요. 그래서. 근데 얼굴이 진짜 검정색이다. 이게 무드. 아 형구나. 갑자기. 쓰러지셨어. 사이퍼 내에서 관심 있는 거 요즘 저희가 단체로 쉬는 날에 숙소에 있잖아요. 그때 너무 할 게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네 네? 뭘 하면 재밌을지 네 나 보드 살려고. 오 맞아요. 여기 보드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정말. 나 형이랑 태규 형이랑 원희도 좋아하나? 나 숙소에 있는데 그게 너무 안 타가지고 바퀴가 안 움직일 걸. 아, 그 태그였는데 며칠 전에 탔다. 너랑 태그가 타는 게 그거 아니야? 크루저. 어, 그거. 또 이제. 아, 또 이거 또 이제 이런 말 하면은 또 우리 둘밖에 말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원이 바퀴 달린 거 좋아하구나. 모두 다 이렇게 명칭이 달라? 네. 롱보드, 숏보드. 응. 거기에 이제 크루저라는 게 속해 있는 거야. 아, 브랜드 이름인가? 아니 브랜드는 아니고 어 뭐라 설명해야 되지? 스포츠카 이런 불아 그리고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으로 예를 들면 R&B, 힙합 네. 장르 같은 거지. 갖고 그 크루저는 그럼 어떤 장르? 좀 스피드인가요? 칠링. 어 칠링. 어 칠링. 이동할 때 제일 편함.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우리 원이가 또 자동차 박사야. 뭔 소리예요? 아니야? 몰라요? 뭐야? 장난이. 그때 나랑 부럽하면서 다 얘기했었는데. 맞아, 원희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아, 그 또 이렇게 되지. 제가 또 어릴 때 꿈이 또 자동차 박사였기 때문에. 오, 자동차 박사. 자박. 한강에 보드 타러 온 사람 있었는데 멋있어 보이더라. 고마워요. 원이에요. 고마워요. 들켰나? 원이에요. 나라라 슈퍼보드 그거죠, 근데. 나라라 슈퍼보드긴 해. 너무 재미없어요? 아, 그거 타고 싶다. 코난 보드. 그게 그 있긴 해. 누르면 스타가 있다고? 있어요. 그거 외국에서 뭐가? 외국에 있을 텐데. 날라댕긴다고? 에? 날라댕긴다고? 아이 그거 아니잖아. 아 너무 쓰세. 귀여워. 그거 아니, 호버보드라고 있지 않나 그러면? 호버보드. 그게 날라다니는 되게 많아. 그게 날라다니는 건가? 몰라? 몰라? 나도 몰라. 보드는 되게 균형 잡기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맞아. 보드 재밌는데. 잘 타요? 옛날엔 잘 탔어. 묘기 같은 거 부려봐. 막 돌리고 막 돌리고 했어. 오 진짜? 그럼 스키장에서도 보드 타요? 응. 오 그럼 너도 스키장에서 보드 타? 저는 스키타? 썰매타? 근데 스키타 아, 진짜 무서워요 저. 스키장에서 아, 보드 타는 건 딱 한 번만 해봤어. 현빈이 형? 나는 스키 타지. 보드 타보고 싶은데 보드 그 멈추는 게 웬만해서 넘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스키는 막 이렇게 멈추거나 막 폴대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스키. 근데 요즘엔 그 폴대를 안 쓰죠 이제. 폴대 안 쓰고 스키? 타는 게 더 재밌어요. 그게 또 좀 또 멋있죠 이렇게. 그렇죠. 약간 뭔가 이렇게 폴 때 이렇게 중에 있는데 그걸 한 손으로 딱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딱 멋있어. 그리고 약간 이게 아무것도 손에 없으면 이렇게 좀 경사진에서 이렇게 바닥 쓸면서 내려오는 건 그게 맛있거든요. 손에 없으면 오케이. 나는 서핑으로 시작해가지고 오 서핑. 어, 서핑 진짜 하고 싶다. 서핑. 스키장에서 보드 한번 타봤어. 오. 와 뭐야. 중국에서 떨어질 때 많이 아팠어? 괜찮아? 아팠어? 아팠어? 내가 애들 밤마다 등에 나고 이거 약 발라주고 있는데 아이고 많이 아팠을 텐데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나? 오케이 허리가 아픈 원인 그럴 때 스트레칭을 하세요. 오케이. 여러분도 모두 지금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목을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옆으로 꺾었다가. 아,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꺾었다가. 야,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누르면 우리를 못 봐서. 아까 소리 듣고 한번 이렇게 스티치. 이렇게. 너가 들면 아,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잠시 허리 한번 쭉 펴주시고 밖에도 한번 봐주시고 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허리 왜 이렇게 얇아? 다이어트 그만해. 전 얼굴이 찝니다. 왜 얼굴이 찔 게 어딨어? 엣지 펜주! 다 안 믿지 않아요? 뭐요? 이제 졸업이라는 게? 뭔가 안 믿겨요. 네. 아, 그니까, 초등학교 때는 중학생이 될 줄 몰랐어. 그렇지 않아요? 몰랐어요. 주위의 형들은 다 저를 못 믿더라고요. 아, 니가 졸업생이 졸업한다는 게 네. 성인 된다는 아, 니가? 아, 자기 자신이 구나. 그치. 유치원 가야 되는데. 네? 유치원 가서는 뭐. 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진짜 둘이 이제 반년 조금 안 남았네, 이제. 현빈이 형이랑 8개월 몇 살 때부터 만났지?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케이트 형이랑 중3? 와 만난 거 우리 초등학교 문제가 없지? 중3? 케이트랑 홍대에서 처음 버섯감 그치 형 홍대에서 처음 봤어 버섯감 때 처음 만난 거 그 전에 한 번 왔을 때도 예전에 몇 번도 왔다 갔다 근데 이상은 안 했어 왔다 한 번도 바뀌었지만 너는 계속 방 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 너 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잖아 어 맞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 진짜 센스 나 했어 아니 근데 우리 하늘에서 봤잖아 맞아요 하늘에서 같이 손잡고 떨어진 거 맞아요 같이 떨어지고 근데 다만 낙하산이 내가 좀 늦게 펴졌을 뿐이지 맞아 그 전에 좀 빨리 떨어지고 형이 그 다음 이렇게 계속 맞아. 현빈이 형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내가 그때 먹으면서 내려와가지고 좀 빨리 내려와 정리 좀 하고 난 케이트 형 나오고 그래서 한이 형은 미리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아, 미리 위해서 아 왜 이렇게 안 와 운동하면서 이렇게 한이 형은 그때 군대 갔다 왔어 아 우리 기다리면서 아, 먼저 갈게 왜 이렇게 안 와 군대 나갔다 와야지 무슨 꽃을 좋아해요? 저 파란색 장미요. 오. 해봐서. 꽃. 꽃. 크게 종류들이 낳는 것 같아. 근데 그날 따라서 막 꽃말 찾아봐가지고 아. 사거나. 뭐 먹으면서 내려왔어요, 현빈아? 떡볶이죠, 여러분? 아, 맞아요. 떡볶이가 밑에 있어서 아, 이거 내려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수직 다이빙 하셨네. 어, 이제 조금 먹어야 돼, 이러면서 내려왔죠. 사과? 저 사과 있으면 먹어요. 잘라주면 먹어요. 제가 안 닦아 먹어요. 사과 한 손으로 부식인 거? 어. 에이 그거 어떻게 해? 나온 거 같아 소건이 형 됐는데 소건이 형이 한 손으로? 서건이 형이랑은 가능해 두 손이었어? 근데 한 손인데 뭐 진짜? 나도 할 수 있긴 해요 오오 그치 나도 할 수 있긴 해 나 오늘 하고 싶은 건 옷이 얇아가지고 진짜 이게 너무 보여 이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십니까? 아이 귀여워 카르보나라 아니면 스파게티? 카르보나라가 스파게티 그러니까 카르보나라 아니면 토마토 스파게티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카르보나라 아! 난 토마토 난 카르보나라 근데 난 로제 같은 일단 나는 아 근데 음식은 그렇게 하나만 좋아하면 안 돼요 다 먹겠다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먹고 싶은 다 먹어야지 제일 잘하는 과목 뭐예요? 아이 그만 얘기합시다 이제 와 말 돌리는 그 솜씨가 대단한데요? 바로 근데 이렇게 톡 쳐버리네 뭐예요 동안이는? 아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삐졌다 그래 그만해 동안이 삐졌다 동안이 삐졌다 근데 이제 몇 분 지났나? 한 40분? 35분? 많이 했네 동안이 뭐 좋아해요? 무슨 과목 좋아해요? 저 좋아하는 거는 잘 어울린다 그쵸
나 내가 들어준 거 있어, 또 하나. 머리는? 저는 그래도 음악이지 않을까. 음악, 아 나도 음악이긴 해. 그렇게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연습하러 가자. 뭐야? 끝난 거예요? 네. 어, 그래? 이렇게? 내가 마무리까지 있는 줄 몰라. 뭐 하나 나 왔점. 잘 왔점. 왔점 우리 갈 거야. 개초 타임. 그래 마지막 개초 하고 가자. 이게. 아 저 저도 개. 어. 해라죠. 정말. 빠질 수는 없어요. 자 뭔지 알지?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하나 둘 셋. 내 얼굴이 보인다. 오케이 다음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끝. 아 오늘 뭔가 이렇게 오빠의 뭔가 마무리한 느낌? 갈까? 오늘 이거 역시 갈까? 갈까? 저거 끝날 각이다. 그럼 마지막 멘트 여러분 유튜브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대장면대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공식 팬카페 한 번씩 놀라. 이거 어제랑 대장면대요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멋있다고요. 어제 좋아요 구독 아니 알람 설정까지. 오늘도 각을 잡으면서 여러분 각을 한번 잡으면서 밥 챙겨 먹고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자 하나 둘 셋 빠이. 하나 둘 셋 빠이.